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4 숭실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4학년도 숭실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순으로 알아봅니다.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 등은 제외한 일반학과의 수시 입시 결과만을 다루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기독교학과 25명 모집에 9.2 대 1, 70% 컷 4.23 등급, 국어국문학과 7명 모집에 18.6 대 1, 70% 컷 2.56 등급, 영어영문학과 21명 모집에 18 대 1, 70% 컷 2.96 등급, 도어동문학과 9명 모집에 13.9 대 1, 70% 컷 3.76 등급, 불어불문학과 8명 모집에 25.8 대 1, 70% 컷 4.59 등급, 중어중문학과 6명 모집에 12.8 대 1, 70% 컷 3.54 등급, 일어일문학과 8명 모집에 22.9 대 1, 70% 컷 4.71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학과 8명 모집에 27 대 1, 70% 컷 2.45 등급, 법학과 13명 모집에 21.3 대 1, 70% 컷 2.68 등급, 국제법무학과 7명 모집에 13.4 대 1, 70% 컷 2.9 등급, 사회복지학부 11명 모집에 21.7 대 1, 70% 컷 2.59 등급, 69 등급, 행정학부 8명 모집에 21.6 대 1, 70% 컷 2.73 등급, 정치외교학과 7명 모집에 28.9 대 1, 70% 컷 2.83 등급, 정보사회학과 6명 모집에 18.5 대 1, 70% 컷 2.48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학과 9명 모집에 21.7 대 1, 70% 컷 3.06 등급, 경제학과 18명 모집에 13.7 대 1, 70% 컷 2.83 등급, 글로벌 통상학과 23명 모집에 11.3 대 1, 70% 컷 2.93 등급, 경영학부 30명 모집에 27.3 대 1, 70% 컷 2.87 등급, 회계학과 12명 모집에 12.2 대 1, 70% 컷 2.93 등급, 벤처 중소기업학과 11명 모집에 16.3 대 1, 70% 컷 2.94 등급, 금융학부 14명 모집에 11.1 대 1, 70% 컷 3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리학과는 19명 모집에 9.5 대 1, 70% 컷 3.18 등급, 화학과 14명 모집에 23.6 대 1, 70% 컷 2.43 등급,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15명 모집에 9.5 대 1, 70% 컷 2.89 등급, 의생명시스템학부 13명 모집에 58.6 대 1, 70% 컷 2.38 등급, 화학공학과 24명 모집에 13.7 대 1, 70% 컷 2.66 등급, 신소재공학과 23명 모집에 18.7 대 1, 70% 컷 2.93 등급, 전기공학부 25명 모집에 11.2 대 1, 70% 컷 3.1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25명 모집에 12.2 대 1, 70% 컷 3.05 등급, 건축학부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공 18명 모집에 19.6 대 1, 70% 컷 3.13 등급,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 12명 모집에 17.3 대 1, 70% 컷 3.11 등급, 컴퓨터학부 17명 모집에 16.9 대 1, 70% 컷 2.33 등급,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19명 모집에 13.7 대 1, 70% 컷 2.7 등급, 그리고 소프트웨어학부 16명 모집에 16 대 1, 70% 컷 2.31 등급을 기록하였으며, 이외에도 정보보호학과가 8명 모집에 19.3 대 1, 70% 컷 2.47 등급,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가 13명 모집에 27.2 대 1, 70% 컷 2.72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5명 모집에 11.8 대 1, 70% 컷 2.6 등급, 영어영문학과 14명 모집에 7.4 대 1, 70% 컷 2.28 등급, 도어동문학과 4명 모집에 10.3 대 1, 70% 컷 2.79 등급, 불어불문학과 5명 모집에 13.6 대 1, 70% 컷 2.6 등급, 중어중문학과 3명 모집에 14 대 1, 70% 컷 2.45 등급, 일어일문학과 7명 모집에 10.3 대 1, 70% 컷 2.43 등급, 철학과 5명 모집에 6.8 대 1, 70% 컷 2.2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법학과 11명 모집에 5.7 대 1, 70% 컷 2.36 등급, 국제법무학과 4명 모집에 12.3 대 1, 70% 컷 2.53 등급, 사회복지학부 9명 모집에 6.1 대 1, 70% 컷 2.32 등급, 행정학부 9명 모집에 5.4 대 1, 70% 컷 2.53 등급,
정치외교학과 4명 모집에 5.3:1, 70% 2.76등급. 정보사회학과 4명 모집에 6:1, 70% 2.07등급. 언론홍보학과 4명 모집에 6.5:1, 70% 2.17등급. 평생교육학과 4명 모집에 7.8:1, 70% 2.45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 알아봅니다. 경제학과 15명 모집에 6.7:1, 70% 컷 2.35등급. 글로벌 통상학과 14명 모집에 6.5:1, 70% 컷 2.44등급. 경영학부 27명 모집에 6.1:1, 70% 컷 2.22등급. 회계학과 10명 모집에 5.8:1, 70% 컷 2.39등급. 벤처 중소기업학과 11명 모집에 8.9:1, 70% 컷 2.88등급. 금융학부 9명 모집에 6.3:1, 70% 컷 2.48등급. 수학과 8명 모집에 6.6:1, 70% 컷 2.15등급, 물리학과 3명 모집에 7:1, 70% 컷 2.1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화학과 6명 모집에 6:1, 70% 컷 2.13등급,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7명 모집에 10.6:1, 70% 컷 2.1등급, 의생명시스템학부 9명 모집에 4.7:1, 70% 컷 1.64등급, 화학공학과 25명 모집에 6.2:1, 70% 컷 2.04등급, 신소재공학과 18명 모집에 4.4:1, 70% 컷 2.36등급, 전기공학부 23명 모집에 5.6:1, 70% 컷 2.33등급, 기계공학부 18명 모집에 8:1, 70% 컷 2.22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건축학부,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공 16명 모집에 7.6:1, 70% 컷 2.13등급, 컴퓨터학부 15명 모집에 7.7:1, 70% 컷 1.83등급,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19명 모집에 4.9:1, 70% 컷 2.22등급, 전자정보공학부 IT 융합 전공 20명 모집에 6:1, 70% 컷 2등급, 글로벌 미디어학부 14명 모집에 4.4:1, 70% 컷 2.49등급, 소프트웨어학부 13명 모집에 4.8:1, 70% 컷 2.02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9명 모집에 5.1: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70% 컷은 2.08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숭실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 SSU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